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오디션에서 오디션 볼때 자유 연기 장르를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 지인의 한 일화입니다. 그 지인은 연극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매체에 관련된 오디션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알지 않지만 그래도 꿀팁 정도는 많이 알려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썰을 풀겠습니다. 자, 오디션 때 어떤 장르를 많이 할까요? 영화 오디션이다. 어떤 자유 연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연극 오디션이다. 그러면 어떤 자유 연기를 할 겁니까? 답은 벌써 정해져 있죠? 자, 영화 또는 드라마. 이런 것들은 결론은 매체입니다. 매체에 관련된 오디션은 매체에 관련된 자유 연기를 준비하면 좋아요. 그리고 연극, 공연 이런 쪽은 웬만하면은 그쪽에 관련된 장르를 선택을 하셔서 오디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왜냐하면 뭐 쉽게 말해 그냥 매체 오디션, 공연 오디션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여기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자유 연기를 여기 매체에 관련된 오디션에 적합할까요? 그리고 공연에 관련된 오디션이 공연에 관련된 오디션을 매체 연기에 관련된 자유 연기로 이렇게 가지고 가서 했다. 과연 적합할까요? No. 절대, 절대, 절대 안 먹힙니다. 그 연출님이, 이 각자의 장르의 연출님이 뭐 이런 장르에 관련된 선을 긋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은 각 분야에 맞게 고유의 영역에답게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매체에 관련된 오디션인데 제가 공연에 관련된 연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공연에 관련된 정서, 감정, 그리고 동선, 표정, 발성 이런 것들이 이만큼 가져갑니다. 에너지 있게. 자, 매체에서는 물론 되게 멋있고 그리고 에너지도 있고 뭔가 퍼펙트하게 보여요. 근데 오바스럽게도 보인다. 그리고 공연에 관련된 오디션인데 매체의 연기로 갖고 왔다. 물론 존점도 있죠. 섬세함 그리고 뭐 표정 등등등이 가장 좋아요. 근데 발성이 과연 먹힐까요? 안 먹혀요. 왜냐하면 공연은 소극장은 괜찮아요. 근데 중극장, 대극장 이상일 때는 이 발성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오디션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열심히 이거를 분별 잘했으면 좋겠어요. 매체 관련된 오디션이다. 그러면 어떻게 연기할 것인지 분석을 하고, 그리고 공연에 관련된 오디션이다. 그러면 어떻게 연기를 할 것인지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작품들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는 잘 오디션을 잘 볼 수가 있고요. 저도 뭐 옛날에 공연을 해서 그냥 저도 막
뿌락뿌락뿌락 지르고 막 오버하고 카메라 켜져 있는데 동선 다 벗어나고 그래서 오디션을 많이 맛있게 먹었죠.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해서 그런지 그 오디션 봐주시는 그 담당자분이 아, 공연을 오래 하셨나 봐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예 이렇게 말했죠. 그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매체에 관련된 오디션은 그렇게 하시면은 오바스럽고 오디션 붙기가 어렵다. 특정 배역이 아닌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각자 고유의 영역에 답게 오디션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작을 해서 오디션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좋아요. 물론 좋긴 하지만 이거는 뭐 아니면 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세모라고 추천할게요. 각자의 고유의 영역에 답게 오디션을 잘 준비를 하셔서 꼭 원하시는 작품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아시죠? 이쯤 되면 느낌 왔죠?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자! 하자! 나자!